사장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너무 잘 먹었어요. 감사합니다. 음식 너무 맛있어. 음식 너무 맛있어. 우리 여기는 향신료 어떤 향신료 받은 거예요? 가지고 와서 보여드릴게요. 네. 검증단의 물음에 주방에서 사용하는 향신료를 가져옵니다. 그런데 담겨 있는 그릇이 달라 보입니다. 일단 패키지가 아니네. 어제 지금 이거 만들 때 넣는 거는 이게 다. 지금 카레 만들 때 바로 카레 만들 때 이게 다. 이게 완전 지금 혼합 향신료 마살라죠. 예, 이게 다 섞어진 거죠. 이게 우리가 갈아 놓은 거예요. 갈아 놓은 거. 그렇다면 직접 간 향신료는 어떻게 다를까? 검증단에게 평가를 부탁했습니다. 향도 지금 완전 살아있는 향 같잖아요. 와, 그죠? 진짜 그러네. 이 향신료가 이래야 돼요. 향이. 이게 우리가 바르면은 네. 이렇게 냄새나. 그렇죠. 정말 촉촉하다. 코트한 향이 그대로 나죠. 이거 하나 보세요. 깊이 들여 마셔보세요. 사장님, 이걸 직접 갈아서 그러니까 사서 안 쓰시고 갈아서 쓰시는 이유는 냄새. 아, 이게 파우더로 된 것 때문에 냄새 별로 안 나요. 냄새 나가요. 뭐 2년 전에 갈아서요. 어디서 나온 거는 여기까지 오면은 냄새 없어. 다른 가게는 그냥 이렇게 바르로 된 거. 다른 데는 다 일하는 사람이잖아. 이거 우리 가게잖아요. 사장님이잖아요. 우리가도 하고 사장님도 하고 잘 만들어보는 사장님이 잘 먹고 다시 와요. 이곳이 착한 식당으로 선정될 수 있을까? 검증단의 의견이 기다려졌습니다. 향신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고 그 다음에 자극적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뭐 조미료나 이런 거를 써도 이렇게 묻히지 괜찮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그런 거를 배제하고 그냥 자기가 배운 대로 이렇게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 자체가 좀 진실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착한 식당의 컨셉하고 잘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착한 식당 선정을 앞두고 우리는 공개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좀 뵙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착한 식당 선정을 앞두고 우리는 공개 검증을 통해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사장님 좀 뵙고 있을까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채널A 방송사 먹거리 스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습니다. 네. 네, 저희가 지금 착한 카레를 찾고 있어요. 네. 근데 저번에 그 카레 전문가들께서 네. 여기 카레가 좋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러는데 네. 저희가 조금 더 주방에서나 좀 확인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우리는 양해를 구하고 주방에 들어갔습니다. 향신료를 직접 갈아서 쓴다면 원재료가 있어야 합니다. 직접 갈아서 쓰는 향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? 직접 갈아 한 여러 가지가 있어요. 원 재료를 좀 볼 수 있어요? 원 재료는 예, 볼 수 있어요. 그리고 카레몬 파우더 있어요. 이게 볼 카레몬. 이게 갈아서 이게 파우더를 만드는 거예요. 파우더를 안 써놓으면 이게 또 그 갈아놓고 나오면 스트레스 안 나와요. 이 맛이 안 나와요. 이거 좀 네. 이거 새 걸 보세요. 자신 있게 두 가지를 설명하는 주인. 실제로 비교해보면 직접 간 후추의 색이 훨씬 선명합니다. 아 진짜 이건 향이 거의 없네요. 네. 네 지금 왜 근데
위에 갈아져 있는 게 지금 여기 있어요. 이거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, 러시아 사람이잖아요. 러시아에서 가져왔었어요. 근데 안 쓰는 거예요. 지금 사진님 앞에서 이게 해두는 거 있잖아요. 네네. 안 쓰는 거예요. 원재료를 직접 갈아 향신료로 사용하는 모습. 우리는 정식 취재를 요청했습니다. 저희가 카레 만드는 법, 향신료 만드는 법 같은 거를 카레 만드는 거는 우리 여기서 이게 지금 만드는 거 있잖아요. 네. 이게 보여드릴게요. 아니 내일부터 조금 더 자세히 취재해도 될까요? 예, 그 내일부터는 카레 어떻게 만드는 거는 보여드릴게요. 저는 내일부터 취재를 자세히 좀 하겠습니다. 예예예. 예, 예. 예, 괜찮아요. 보여드릴게요. 예. 향신료를 직접 갈아 착한 카레를 만드는 첫 번째 외국인 주인공 이자스 아메드 씨입니다.